샤미테오는 뭐 워낙 뭐 천재적인 실력을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랩비에서 탈락해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 곡도 지속적으로 추천을 받은 곡인데, 이 곡에도 타미테오가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희 일부 구독자분들께서 야, 너 타미테오 리액션 비디오 좀 그만해라, 이미 너는 충분히 그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할 만큼 했다, 다른 래퍼들 좀 해봐라 라고 했는데, 하필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 이 곡에 타미테오 영마일로가 참여했다는 점이 예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이 곡의 진짜 주인은 바로 예전에도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고,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래퍼를 좋아할 줄 몰라가지고 깜짝 놀란 래퍼인데, 바로 소울세븐입니다. 크루가 뭐더라? 디코드? 예, 디코드 소울세븐. 안홍히우라고 하는 이 곡을 들어볼 겁니다.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I do not understand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미리 한번 들어봤는데 미쳤어요, 미쳤어. 또 이때는 타미테오가 아니고 영 마일로로 활동할 때잖아요. 야, 이때도 와, 플로우가 그냥 미국 래퍼 같더라고. 참 이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는 제가 너무 놀라곤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알려주셨잖아요, 타미테오가 랩비엣 오디션에서 탈락했다고. 사실 제가 그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은 타미테오의 그 라이브 하는 거를 그 비디오를 통해서 처음 봤거든요. 뭐 잘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잘한다는 그 재능만큼의 어떤 퍼포밍에서 임팩트가 있는 건 사실 아니었어,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떨어졌다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아, 좀 잘 될 수 있는 래퍼인 것 같은데. 예, 뭐 어찌됐든 예, 사견은 이렇게 뒤로 하고 음악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울세븐의 안흥휴 featuring 영마일로.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ey yo, Nash, you go crazy. Oh. 그거 있잖아, 뭐 Da Baby, Lil Baby, Gunna 이런 래퍼들의 그런 바이브들 있지. 그냥 그런 걸 가져왔어. 와. Wow, 야, 이때도 진짜 잘했군요. 어깨를 굉장히 들썩이게 하고 있어. 오. 에이, 에이, 에이. Let's get it. 두 래퍼의 플로우가 굉장히 소프트해. 오.
진짜 이 둘은 약간 릴베이비 건아 같은 그런 바이브들이 있다. 두 사람이 이렇게 협업한 느낌은. 오. 여기가 제 킬링 파트예요. 부드럽지만 굉장히 죽이는 플로우들을 뱉고 있어. 야, 두 사람 다 되게 멋있다. 영마일로만 대단한 게 아니라 여기 소울세븐 이 래퍼의 플로우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예, 이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청 많이 주신 곡이었는데 좀 뒤늦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된 점 너무 미안해요. 사실 그만큼 이 곡이 굉장히 좋은 곡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야, 이 두 래퍼의 플로우 자체가 진짜 재능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 저도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베트남어 가사를 제가 뭐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바이브로 요즘은 다 이 트랩 래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마일로 타미테오는 뭐 워낙 뭐 천재적인 실력을 갖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랩비에서 탈락해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소울세븐 이 래퍼도 부드러우면서도 목소리는 또 돕하고 때로는 약간 묵직한 느낌으로 뱉는 느낌도 있어서 다채로운 플로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기타로 이루어진 좀 심플한 트랩 음악이잖아요. 이 곡을 어떻게 보면은 이 래퍼들의 어떤 바이브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가득 채운 느낌이라 가지고 전혀 이게 이 곡이 뭐 가볍게만 느껴지진 않아요. 굉장히 또 저 나름대로는 귀에서 묵직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곡이라서 굉장히 좋았어요. 2020년 1월 11일날 올라온 작업물인데, 요즘은 시대가 빠르게 변하잖아요. 뭐 6개월 뒤에 래퍼들의 음악을 들어도 진짜 새로운 것들을 많이 가져오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런 것들을, 이런 멋있는 음악을 했다는 거는 이 두 래퍼 자체가 굉장히 재능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팅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